네, 안녕하세요. 네만의 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윙데이 클래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복싱을 배우는 날입니다. 또 취미로 지금 복싱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은 한수 배우는 시간, 이렇게 해서 또 윙데이 클래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주인은 복싱이 어떻게 하는지, 복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코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하신 지는 얼마? 복싱을 시작한 지가 20년 전에 시작했고. 와, 네. 선수 생활을 그만둔 지 좀 오래 됐어요. 와. 저요? 저 이제 한 두 달 돼가는데요. 완전 복싱의 새내기고요. 네, 오늘은 좀 배우러 왔습니다.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웜업인데요. 네. 머리에서부터 하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험인데 목 돌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어깨 돌리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처음 만나게 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센스 한번 잡아볼까요? 네. 네. 잽. 잽. 네. 지금 잘하고 계신데 네. 조금 더 리듬을 타면서 한 번. 아, 네네. 가수시니까. 네. 리듬을 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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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한번 늘어볼게요. 나이스. 양복. 아니다. 혹시 지윤 씨는 카트나 블락핑 이런 기술 아시나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몰라. 아, 그래? 오늘 네.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좋다 좋다. 네, 좋습니다. 실전에 맞는. 아, 네네네. 실전 기술인데 카트랑 블락핑. 블락핑. 블락킹. 블락킹. 아, 아 이거 아니구나. 아, 네네네. 네, 한번 잽을 하면 되겠어요. 네. 아, 상대의 주먹을 자른다. 아, 자른다. 네. 아. 그래서 잽 내보시겠어요? 카트하고 상대를 때리는 거. 아. 상대에 들어오는 공격을 내가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잽 내보세요. 아. 맞을 수밖에 없네요, 사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오른손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잽을 내볼 테니까 한번 카트하고 네. 잽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네. 오는 거를 잘 보고 카트하고 네. 네. 그렇죠. 오, 이제. 알았어, 네, 네. 나는 블록킹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릴 텐데. 네. 원투 한번 얼굴 때려보시겠어요? 네. 땅,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주먹을 네. 대놓고 네, 맞는 건데. 아,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주먹을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아, 네. 여기 면을, 여기 이마 있잖아요. 네. 이마 여기다 딱 대는 거예요. 아, 괜찮으세요? 네. 원투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 보고 있어도 맞을만 네. 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블락킹이잖아요. 네. 블락킹을 하고 투를 한번 내볼게요. 네. 자, 원투 하면은 투. 그렇죠. 아. 이렇게 하는 바로 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실전. 그죠 그죠 그죠. 진짜 잘하시는데. 네. 두 달 정도면은 이제 기본기가 주먹 내는 거는 사실 한두 달이면 다 배울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먹의 우리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주먹을 네. 정확하게 몸 움직임을 잘 전달하는. 그런 타이밍적인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수다 보니까 그런 박자 리듬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리듬감이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싱은 약간 좀 리듬감, 흑인 감성,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흑인 감성. 근데 이제 좀 초보니까. 어, 좋네요. 제가 또 이 맛에 또 복싱장을 다니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아직 그렇게 스파링할 실력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오늘 배워간다라는 네네. 식으로 또 맞아봐야 안다고 네 한번 스파링을 스파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냥 격식 스파링 약간 조금 네 그냥 가벼운 스파링으로 한번 그러면요,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지훈 씨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지훈 씨 세컨을 보고 네 또 제 상대가 되시자고 세컨에 네. 가장 유능하신 코치님과 한번 스파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많이 맞겠네요. 네, 한번 스파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스파링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역시 스포츠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오늘 배워서 너무 좋았고 또 알려주신 저희 코치님 감사드리고 아까 해주셨던 저희 형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지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더 맞아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 win!